네. 하나씩 읽어보겠습니다. 아, 네, 세, 네, 으, 에프, 제, 아쉬, 이, 지, 까, 엘, 엠, 엔, 오, 베, 큐, R, S, T, U, V, W, X, Y, Z. 모음은 6가지입니다. Y, 이거는 소리가 E로 난다는 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불어를 더욱 불어답게 만들어주는 스펠링들이 있어요. 이게 기존에 있는 것들에다가 위에 점 찍고 밑에 점 찍고 하는 그런 식으로 생겼어요. 그래서 이것들의 발음에 대해서는 다음에 자세히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대충 이렇게 생긴 것들이 있구나. 그 정도를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발음 기호를 밑에다가 달아놨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따라 하시면서 발음 기호들이 이렇게 생겼구나를 숙지를 하시면서 들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세, 네, 으, 에프, 제, 아쉬, 이, 지, 까, 엘, 엠, 엔, 오, 에, 큐, 에, 에스, 테, 유, 베, 더블유, 베, 익스, 이크렉, 제드. 그리고 이 페이지는 제가 별도로 한번 어디서도 잘 다루지는 않는 건데 별도로 만들어 봤습니다. 왜냐면은 한국인 귀에는 그 소리가 그 소리로 들리는데 프랑스인에게는 분명히 다르게 구분되는 발음들이어서 특별히 여러분들의 주의를 끌기 위해서 이 슬라이드를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노란색 표시된 거, 이 소리입니다. 이. 그리고 F 이거는 분명히 다른 에 소리입니다. 그래서 네는 입을 옆으로 쫙 찢어주고 왜 아나운서 분들이 발음 연습하실 때그입 풀어주려고 할때 아, 에, 이, 오, 우 하면서 굉장히 입을 쫙쫙 찢는 연습을 하잖아요. 그때 이에 가깝게 입술 양끝을 쫙 벌려주시고 에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뾰족한 에 소리가 납니다. 네, 에 이렇게. 그리고 F의 에 같은 경우는 거의 아까진 아니더라도 입을 아래 위로 벌리는 상태에서 해주는 에 소리예요. F, 에, 이, 에, 에. 이두 소리는 분명히 다른 소리고요. 이번에는 해당 알파벳으로 시작하는 단어들을 정리해 놓았어요. 이것도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아르브, 베베, 야예, 데셈브, 에콜. 여기서 에콜, 이게 그 옆으로 쫙 찢어지는 뾰족한 에 소리예요. 에콜. Fleur, général, héros, île, journal, kiwi, lire, madame, nom, olive, pomme, quatre, rire, souris, télé, usine, vélo, wagon, xylophone. 이거는 야우라고 하기도 하고 야우트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제브
혹시 이 자료를 PPT로 다운로드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더보기란에 링크를 따라가셔서 활용하시면 됩니다. 의문사항 있으시거나 제가 다루어줬으면 좋겠는 부분 있으시면 댓글로 알려주시고요.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